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은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조 회장은 오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. 조 회장은 대한항공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아시아나의 운항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미 양국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대한항공의 미국 내 직간접 고용 창출과 항공기 부품 구매를 언급하며 미국은 가장 중요한 산업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.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총 14개 국가 중 8개 국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 현재 필수 신고 국가 중 미국과 중국, 유럽연합과 일본의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